자, 이번 시간에는 장미꽃 잎사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잎사귀는 전체적으로 금목, 중간 정도의 먹색을 붓에 전체적으로 묻힌 다음에, 자, 붓끝에 녹물 찍어주죠. 그런 다음에, 잎사귀의 기본 어떤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이파리가 모여서 장미꽃을 꽃 잎사귀를 갖다 구성하게 되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국화꽃 잎사귀하고 좀 형태가 좀 비슷한데, 장미꽃은 조금 또랑또랑한 느낌이에요. 동글동글하면서도 또랑또랑한 그런 느낌을 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랑또랑한 느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기를 먼저 그리고 잎사귀를 나중에 붙일 수도 있고, 잎사귀를 먼저 그리고 나중에 줄기를 그려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순서를 달리 하면 되겠어요. 잎사귀를 먼저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랑또랑한 여섯 잎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잎사귀의 모양새 항상 정면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그릴 수는 없겠죠. 좀 모양을 좀 달리해가면서 잎사귀를 그리죠. 이렇게 잎사귀를 갖다가 그린 다음에 잎그물이 아니라 줄기를 이제 그려 놓으시죠. 이렇게 줄기를 그려줍니다. 자연스럽게 한 가닥을 더 이렇게 그 위로 쓸겠죠. 줄기를 먼저 그린 다음에 잎사귀를 그려 놓을 수 있다 했어요. 이번엔 줄기 위에다 잎사귀 그려 놓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자, 우리 잎사귀의 그 변화를 생각하면서 매달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자, 잎그물을 그려야겠어요. 잎그물은 녹물 찍어서 잎그물을 그려야겠어요. 완전히 말리기 전에. 말라버리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잎분들이고. 좀 은은하게 움직이게 해서. 그물을 말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시를 펴내줘야죠. 녹물 찍어서 가시.
날카롭게까지 눈부시려서 날카롭게까지 표현해줘.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위치를 와서 꽃을 갖다가 그려 넣어주면 되죠. 그런 순, 이런 순서로 그림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시간엔 줄기와 잎사귀를 먼저 한번 그리는 요령을 살펴봤습니다.